많이 기다려줘. 아, 배 아파. 저희가 지금 소속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RBW한테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저희 데려가 주실 분 계신다면 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대형 기획사를 선호하고요. 저희는 네. 소형 기획사보다는 대형 기획사를 원해요. 아니면 1인 설립으로 가죠, 우리. 아, 1인 설립. 우리가 설립하자고요. 이거 이게 있어요. 투자 금액이 없는데? 아, 일단은 찾아보는 논두 그러니까 논두렁이랑 논두렁. 아, 이제 우리가 논두렁. 논두렁으로 가죠. 논두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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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멋있다. 그치, 우리 왜냐면 글로벌 하니까 또 발음 생각해줘야 되거든요. 논두렁. 외국인들도 발음하기 쉽고 그렇죠. 네, 그렇죠. We are office neutral. Name neutral. 자 각자 이름 뭐라고요? 아, 저 소리. 네, 저 버. Love you. 네. 우리는 칙칙칙. 네.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되게 어색이 안 맞네요. 되게 어색하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인기가 또 처음 보니까 모든 게 낯설어요. 네. 일단 선배님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네. 좀 부담스러워요. 선배님들 너무 쳐다봐가지고. 하지만. 절대 귀에 눌리지 말자고 했잖아요. 꽤 빡빡이 들고 다니 무슨 인사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이솔레이션 하면 알죠. 아 그럼 그래도 춤 연습 좀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쪽 사람들 안녕하세요. 매사가 이제 트레이닝이죠. 이게 일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춤을 잘 출 수 있고 네. 이렇게 저희처럼 멋있게 데뷔할 수도 있어요. 저희 회사 아 맞다 저희 회사에서 오디션 연다고 했어요.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우리 벌써 누구 육성이에요? 네 연주왕 회사에서 네. 이제 아이돌을 뽑는다고 합니다. 자 어떤 자격이 필요하죠? 제가 캘리포니아 살다 왔는데 캘리포니아에 우리 소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살다 왔어요. 친한 친구 한 명 있어요. 오, 그 친구를 friend. 조금 용영이라고. 캘리포니아 출신 용영이. Yes. 아, 그 친구 혹시 그 성량 좋은 친구? 목젖이 이만한. 치아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걸로 기네스북. 맞아요. 설마 그 올라가신 분이 그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인맥이네. 그분이 용영이를 한번 추천. 아 용영 씨를 메인 보컬 주축으로 이제 같은 멤버를 뽑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희 논두렁에 이제 그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논두렁. 논두렁. 네네. www.nonturong.co.kr 아 인터넷 사이트요? 아 인터넷 주소. 거기 네. 카테고리에 오디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뭐 춤, 뭐 연기 다 좋습니다. 네. 아 정말. 힘드네요. 네, 논두렁 엔터테인. 어, 우와! 우와! 다시 어떻게 했어? 애니야, 논두렁. 오케이. 오, 멋있다. 논두렁. 논두렁. 네. 오, 멋있네. 우리 갖출 거 다 갖췄네. 네, 저희 또 매니저님도 뽑거든요. 저희가 오늘 운전해서 와가지고. 아, 언니 운전해서 왔어? 네. 나 택시 타고 왔어. 아, 근데 너 버스 타고 왔어? 나 걸어 왔어. 걸어 왔어. 아 맞아 요즘 뭐 만복 같은 게 있었던 거 맞아 그렇더라. 저희... 만복이 차고 다니더라고. 네, 저희 매니저님도 혹시 아 여기 질문해 주셨네요. 그룹명이 찌크인가요? 네, 아, 네 찌크 찌크 네. 이게 네임 플레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찌질크로 아예 불어서 얘기하지 마요. 찌크입니다. 네, 네. 이게 찌릿찌릿하다. 아 그런 네, 느낌에 네. 너가 팀명 소개해라 너가. 찌릿크루야 찌릿크루. 찌릿크루. 네, 찌릿크루. 네. 저희 또 네, 저희 그리고 직원들도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 맞아요. 네, 세 명밖에 없어가지고. 네. 아까 저기 앞에서 막혔어요. 지금 직원들은 출입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아티스트인데 네. 앞에서 막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죠? 네. 저희 찌릿크루인데요. 네. 저 이제 안 믿으셔가지고 네. 한참 헤맸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 산옥도 못 들어갈 뻔했어요. 그렇죠. 풀메를 했는데도 못 알아보셔가지고 네. 제가 산옥도 맡겨보면서 네. 겨우 했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를 좀 이렇게 과감히 케어해 줄 수 있다. 네. 또 홍보해 주시고 네. 저희를 사랑으로 네. 보듬어 주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세요. 앨범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아 무료로 드릴게요. 네. 저희 네. 안 팔려서 네. 지금 재고가 너무 많거든요. 넷박스 네. 쌓여있죠? 네.
보뚜랑 저희, 많이 네. 사랑해 주세요. 네, 보뚜랑. 네. 회사 앞으로 오시면 제가 저희 운전하는 CD 보여 드릴게요. 네. 저희 CD 키노예요, 키노. 네. 키노로 나와 가지고. 네. 아, 그래서 CD 노래 듣다가 심심하시면 여기 네. 폰도 제가 저희가 넣어 드렸으니까 예, 네. 네, 맛있게 영화 보면 팝콘 먹을 때처럼 그렇게 즐기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즐기시면 되겠고. 오늘 진짜 저희가 소개를 다 했는데 일단 저희의 오늘 이렇게 성공적인 데뷔 일단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다음 이제 또 앨범으로 네, 돌아오 인사를 네, 드리러 네. 가도록 할게요. 아, 첫 방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원래 네. 한 주를 돌아야 되는데 인기가요밖에 캐스팅이 안 돼가지고 네. 네. 여기서 끝이에요. 네, 오늘 데뷔이자 아. 마지막 방송. 누렁이들 너무 반가웠고 슬퍼하지 네. 마요. 네. 누렁이들 누렁이들 울지 마. 아, 누렁이들 잘 있고 지금 또 댓글 많이 달리고 있는데 아 죄송한데 멜론에 노래가 쳐도 안 나온대요. 밭두렁이 아, 아, 자본이 없어서 네, 저 유통을 못했어요. 저희 저희끼리만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초 공개예요. 저희 핸드폰에만 들어있어가지고 네. 나중에 이렇게 뭐 살짝 들려드릴게요. 네. 아까 조금 들려드렸잖아요. 네네. 뭐였죠? 좀... 노래? 두렁두렁 밭두렁 네. 아니 이거보다 조금 트렌디하긴 해요. 우리 비트가 되게 쪼개지거든요. 저희가 네, 지금 약간 발라드 버전으로 일부러 페이크 준 거거든요. 네. 기대감 줘서 네, 맞아요. 맞아요. 발라드 버전이에요. 네.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그냥 V앱 저희가 가끔 킬 때 그럴 때 이제 가끔씩 들려드릴게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러비 언니 어디서 왔어요? 저는 우주에서 왔어요, 제가. 혹시 그 명왕성? 예, 거기서 너 아는구나. 명왕성에 있었어? 나 안드로메다에서 왔는데. 너가 캘리포니아에서 왔다며? 내가 안드로메다 출신인데 이제 캘리포니아로 떨어진 거지. 그래서 안쏘리 있잖아요. 안쏘리. 오케이. 쏘리. 좋습니다. 넌 어디서 왔어? 저는 땅굴 파고 왔어요. 어째 손님이? 제가 이제 너 친구들 그 두더지 그때 있었어. 설마 이거 그래서 이 게임이 나온 거구나. 걔네 다 나랑 같은 출신. 이 게임 있지. 이 게임이 얘네 고향에서 나온 거야. 걔네들이 이제 그래서 네가 두더지 게임을 못했구나. 좀 그래. 나 그 앞에 못 지나가서. 애들 머리를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 직업 정신이 좋아서 나 항상 리스펙하는 부분이야. 근데 계속 웃고 있더라고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좀 진짜 아프네요. 참 가까이서 보면. 아 비극. 괜히 어려운 말 쓰지 마. 가까이서 보면 비극. 야 벗. 벗. 소리. 집요하게 부르지 마. 소리? 내 이름 부르는 거야. 그래. 집요하게 집요하게 부르지 마. 어려운 말 쓰지 말자. 그래. 우리. Okay, sorry about I love you. Yeah. Yeah. 자 다들. 좋습니다. 아 여기 계속 휘인을 찾는데 저희 휘인 선배님이요? 닮았다는 소리 좀 듣죠? 아 네, 좀 많이 듣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 그쵸? 아 진짜 죄송한데 이런 말 하면은 아 제가 선배 진짜 죄송한데 아, 진짜 죄송하네요. 우리 이거 근데 커뮤니티에 뜬다 조심해. 아 맞아 맞아 제가 아 조심해.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진짜 무서워. 진짜 휘인 선배님 갑자기 몰라. 땅굴에서 왔잖아요. 아 맞다 맞다. 잘 몰라 여러분. 네, 제가 진짜 땅굴에서 제가 인터넷을 몰라가지고 네, 진짜 잘 몰라서 네. 네. 오케이. 이 자판 치는 것도 몰라요. 문화 차이라는 네. 거 알아주실 수 있어요. 네. 악이 없어요. 휘인 네. 선배님 저희가 정말 좋아하고 네. 네. 진짜 네. 음색 깡패 음강이시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1번 먹고 싶은 것은? 아, 처음 제일 먹고 싶은 거?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나 아까 옥수수 먹고 싶다 했잖아. 군옥수수? 그거? 응. 차로 그거는 군옥수수? 그건 언니가 먹고 싶어. 너 뭐 먹고 싶은데? 나? 약간 하드 류? 하드 류? 막 생귤탱귤 이런 거. 생탱 살짝 그 시원, 아 뭐랄까 걸쭉함 없는 약간 입 개운해지는 샤벳 류. 샤벳 류. 여기 잠깐 논두렁 논두렁 논 여기 있다 논 아이 여기 있다 논두렁 기획사입니다. 기획사가 아직 없으시다고요라고 있는 하시네요. 아니요 논두렁이 저희 기획사. 저기 있어요 기획사. 직원이 없을 뿐. 네. 직원이 없습니다. 저희도 회사는 갖췄어요. 네 저희도 그래도 아 그리고 저희 이번에 이제 저 포카도 있잖아요. 오. 나 포카 있죠. 그
이제 그러니까 만들 거잖아요. 아, 저 오늘 찍어요. 네, 오늘 네. 오늘 제가 이제 네. 데뷔 끝나고 무대 네. 끝나고 뭐 촬영하러. 네, 저희 저 스케줄이 빡빡하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네. 네. 저희 자 저희 포카입니다. 저희 포카인데요. 이메일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저희 포카 바로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포카를 이제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네, 네. 드리는 방식이거든요. 네네네. 네, 네. 크게 이렇게 보관하실 수 네. 있다는 점. 아 그리고 노래는 어떤 장르냐고 물어보시네요. 저희 노래가 약간 어떤 풍이랄까 자메이카 쪽 네. 느낌도 네. 되게 강하고 일렉트로닉도 좀 섞여 있고 네 되게 많이 믹스가 되게 소울풀하고 네, 네. 재즈도 되게 평화로운 네. 막 이제 곤충 소리도 중간중간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잠드실 수도 있어요. 네. 약간 수면 음악이라고도 네. 뭐. 그러니까 저희가 좀 불면증이 살짝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희가 밭두렁을 만든 거라. 밭두렁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밭두렁이 많은 분들이요? 응, 밭두렁 노래가 아~ 많은 분들에게 아,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네. 진짜 그럼 맞아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저희 뮤지션들은 그런 거에 힘을 얻기 때문에 아 참고로 이제 밭두렁 앨범이 50명 중에 한 명한테만 팔아서 아, 네, 맞아요. 네. 네. 이게 아, 되게 희소성이 강하고 저희도 저는 브릿지밖에 못 들었고요. 이쪽은 1절 듣고 여기는 2절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3절 들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되게 부분 부분밖에 못 들려드려가지고 세상에 나왔지만 되게 어렵죠. 희소성이 있죠. 네. 팬싸는 언제 하냐고 하시네요. 아, 팬싸는 아마 한 다음 달쯤? 아, 네. 다음 달쯤. 팬싸는 좀 고향 가서 한번 해보자. 아, 각자 고향에. 명왕성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 진짜. 저도 저기 어디였니? 안드로메다 쪽.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들 글로 이제 그 전용기 타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저는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아. 전용기로는 못 들어가요. 화장하면 안 되겠다. 그 있죠, 뭐 굴삭기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 다 저희 고향에는 이제 하나씩 다 구비가 돼 있어. 저도 오케이. 이제 개인 템이 있거든요. 굴삭기. 아. 아. 되게 오케이, 좋더라고요. 그럼요. 아 콘서트는 언제 하냐고 하는데요? 아 콘서트. 콘서트는 일단. 어 올해 보고 있어요. 네 올해 보고 안으로 좀 투어 보고 있는데 네. 거기도 가야 돼가지고 굴도 가야 돼가지고 아 그치 땅굴 네, 땅굴 한번 와주면 네. 이제 두더지들 난리 나지. 네. 엄청 많이 계시다고 더지님들이 더지들 난리야. 네. 애들이 목 노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 안드로메다는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죠? 아 안드로메다는 굉장히 냉정한 세계예요. 어 그래 감정 표현이 잘 없으신가 봐. 아니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들. 그 마음이 느껴지나요? 네 느껴져요. 느껴지죠? 지구 투어는 안 하냐고. 지구 투어는 안 아니에요. 지구 투어요? 아 지구 투어는 저희 지구에서 활동을 잘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밝기에는 그러니까, 좀 좁아. 네, 네. 지구는 좀 좁아요. 지구랑 안 맞아. 네네. 아, 저 이제 또 가봐야 이제. 된다고. 아, 저희가 이제 데뷔 오늘 데뷔일이다 데뷔이자 바빠서 네. 아, 저희가 진짜 죄송한데 저희가 오랜만에 지구에 온 거라. 네. 네. 이제 또 각자 이제 고향 가죠. 네. 해체 오늘 하나요 오늘? 우리 해체? 아, 우리 해체 오늘은 아니고 내가 한 내년 내후년 아, 오케이. 그때쯤 저희까지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노래 네.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아 리더가 아, 조금 쏠리네요. 아, 다음 곡 미리 공개해드릴게요. 어? 야, 아 스포! 잠깐만요. 이거는 회사에 자 다음 곡은 황금보리. 아 오케이. 야. 자 이거 오케이. 지금 오늘 브이앱 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거 이거 저희가 큰 거 드렸어요. 아 진짜 이거 막 트위터 이런 데 올리시면 안 돼요. 아 근데 진짜 저희끼리만 캡처하시면 안 돼요. 이거 커뮤니티에 퍼다 나르시면 안 돼요. 진짜 저희 그런 거 없이 안 돼요. 네 저희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쏠리 But love you, 뭔 소리야? 뭐 Bye.